바람이 지금 약간 정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패싱을 하고 멀리 안 보내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반타뇨 태워서 이렇게 보내는 걸 한번 그런 식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. 뽕돌을 지금 하나도 안 꼈습니다. 예민할 것 같아갖고. 그리고 지금 파도가 잔잔하면 저 앞에서 조기를 치고 싶거든요. 저렇게 하면 이제 뒷바람이 되는데 가끔 파도가 이제 큰 게 올라와갖고 그걸 못하고 있어요. 여기도 지금 일단 입질 패턴 같은 걸 좀 체크하려고 여기서 좀 해보다가 저분들이 이제 밑밥을 쳐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효과를 내가 조금 보지 않을까. 지금 나가는 물이면은 저 안쪽보다도 이쪽에서 벌리의 그 효과가 또 일어날 확률이 좀 높거든요. 요렇게 타고 나가니까.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 동조를 하는 겁니다. 드라마 존만한 것들 많이 잡으시네. 전화가 와버리네. 나 바다 도착했어. 여기 잔잔하고 괜찮은데 낚시하기? 야, 나 지금 입질 왔다. 야, 입질이죠. 현재 톡 걸었습니다. 오케이. 전형적인 블랙 입질. 아이, 블랙이 아니고 드라마 같네요. 아니네. 아, 이게 시작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, 씨, 똥고기 나왔어. 아, 짜증나. 또, 시작부터 뽕돌이 없이도 바닥에 지금 잘 간다는 뜻이에요. 낚싯대 한번. 탄력을 좀 체크해볼까? 쭉 들어서 우스. 낚싯대는 나쁘진 않네요. 테스트 겸이니까 한번 이런 거 파도가 온다고. 여러분 조심하세요. 한 번씩 밀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라고 해서 안전하면 안 돼. 자, 똥고기 여러분 확인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